조선 왕조실록 뒷장에 보면 부록이 있었으니 왕에게 성을 입지 못해 독수 공방한 이가 원빈이니라. 헌해간 수고했어. 그만 들어가 보시오. 외로운 이 밤 대금소리가 내 마음을 울리는구려. 다시 시작합시다. 야야 헌해간한테 걸린 뻔했어. 안 들어와 저 자식이. 그래서 제가 어퍼너지 않사옵니까 뭐뭐. 그래서 내가 주모인 널 상궁으로 꽂아놓은 거야. 너 아니면 궁궐에 이 종걸 누가 반입하겠니? 이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치자 치자. 예. 아이 먹을게요. 마마 쪽이옵니다. 무슨 소리야 쪽? 응? 그거 없어졌어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이요 다시 생겨났사옵니다 마마. 뭐 병자? 야 병자 뭐야? 어떤 년이야 병자? 원빈 마마 병자호란이라 함은 조선시대 때 정나라가 다만 마마께 없어서는 얼굴이 쌌어. 야 웃기냐? 웃겨? 웃기지? 웃기잖아. 내가 거울 봐도 쌌어 지금. 어? 병자 같아. 호환 마마 계속 보면. 호환 마마. 호환 마마. 호환 마마. 호환 마마. 호환 마마. 좌회전 대감이 국정일로 바쁜 것 같소. 우리 막고를 치도록 합시다. 예 마마. 스톱. 네가 타짜니? 이거 왜 이래? 나 잇몸 나온 여자야. 내 김상궁에게 얼마나 잘해줬건만. 내 김상궁을 얼마나 어렵게 여겼건만. 나한테 왜 그러는 것이오? 김상궁. 이러시면 김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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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빈.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실록에는 부록이 있었으니 주상의 성을 못 입은 자 그 이름 원빈이니라. 헌해관 외로움 이 마음 달래줄 해금 산조 한 곡 부탁드리오. 예 마마. 주상 전하께서 희빈이라고 하는 새 후궁을 드렸다고 하니 내 어찌하면 좋소. 청령 이 심란한 마음을 달래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에리리 좋다. 역시 쇠주. 야 너무 좋다 야 지금. 마마 술을 드시올 때는 소리를 내시면 아니 되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나도 알아 그 정도는. 어 알아. 어 너무 좋다. 어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단데 어떻게 소리를 안 내니? 당연히 마마가. 다만 마마오께서는 얼굴이 노가리야 노가리. 노가리? 야, 나도 노가리 좋아. 그래서 내가 안주 없이 거울만 보고 술 먹잖냐. 어? 거울만 봐도 짭짤해. 짭짤하다. 난 노가리 넌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아주 당해봐라. 뭐?
무슨 일이옵니까, 마마? 김상궁, 어쩐 일이시오? 밖에, 처소 밖에 있다가 안이 너무 소란스러워 들어왔어 합니다, 마. 처소 밖에? 예, 마마. 네가 처소 밖에? 예, 마마. 그렇구나. 네가 처소 밖에 있으니까 주상 전화가 겁이 나서 못 들어오지 않냐? 어? 무슨 말씀이신지? 왜 몰라? 네 육신 지금, 어? 마. 네 육신이 보자, 어? 3X로 하지 육신이야. 어떡할 거야? S 미디움 3X로 하지. 어떡할 거야? 야, 얘 누군지 알아? 백정질 하던 애 내가 상궁에 꽂아 놓은 거야. 야, 그냥 백정이야? 어, 씨, 하나만 더. 조선 최초 여자 백정 김육담 여사님. 브라보. 어? 마마. 야, 너무 좋다 너. 근데 쓸모가 하나도 없어. 마마 무슨 말? 야, 나가. 이러지 마. 나가. 언년이, 박언년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옛날 저잣거리에서 살던 시절 그냥 이렇게 생겼단 이유만으로 두드려 맞을 때 그때 내가 다 구해줬었어. 그래서 내가 저잣거리 있는 너를 꽂아줬어. 그때 이렇게 부대잡을 하는 거야. 너 오늘 여자 대 여자로 한판 붙자. 붙어. 김상궁 좀 채통을 지키시오. 네 면상이나 채통을 지키시오. 면상, 면상, 마마. 면상. 김상궁 누워마도다. 뭐? 얘가 어디라고 뛰는 기다렸지? 발목아. 조선 왕조 500년. 조선 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있었으니 주상의 성은을 못 입은 자 그 이름은 원빈이니라. 내가 아내 몸이 아프니 그 가야금 소리도 듣기가 싫소. 아내간 그만 들어가시오. 마마, 어디 편찮으시옵니까? 아유, 내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어제부터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어. 혹시 해로운 음식을 드신 게 아니옵니까? 제가 간단한 방법으로 그 원인을 밝혀드리겠사옵니다. 아니, 무슨 방도로 말이요? 손가락에 힘을 주고 반대편에 해로운 것을 올려놓으면 손가락이 떨어진다고 하옵니다. 아니, 뭐든지 좀 해봅시다. 혹시 어제 드신 기름진 음식이 문제가 아니옵니까?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소. 그럼 혹시 술이... 어? 오히려 기력이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나저나 내 이 추한 몰골을 하고 추상전을 어떻게 만나려나. 거울이 해로워? 아니, 내 페이스가 나한테 해로워? 엄마. 좌회전대감, 내가 술보다 독하게 생겼단 말이야. 마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나 내적인 아름다움은 학문 수양을 통해 마마께서는 조선 최고의 미인이 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다고 달라지냐? 어? 달콤한 말로 나를 유린하려 하지 마. 어? 가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쁜 것들을 더 따져요. 너 저 이상형이 뭐라 그랬지? 한채영. 한채영? 이거 얼굴만 보는 게 아니구만 이거. 이거. 알았어 알았어 이거. 어? 한채영이 너한테 가당키나 해? 가당키나. 하지만 오늘같이 좋은 날 내가 이렇게 화만 낼 수가 없지요. 예, 마마. 오늘이 12월 25일 아닙니까? 그렇사옵니다, 마마. 자, 여기 참. 뭐? 마마, 오늘이 25일. 바로 전하께 성은을 못 입은 지 천일째 되는 날이옵니다, 마마. 그 천일 동안 힘들었었네. 힘들었어. 김상궁. 예, 마마. 천일 동안 날 보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니, 마마 어쩐 일로 이런 걸. 작은 정성입니다. 아니, 뭘 이런 걸 다 난... 이렇게 때려놨지, 이렇게.
걔. 야, 한채영이 말이 되니는 한채영이. 야, 들어봐봐, 일마. 제가 말이야, 어? 뭐 실장 좀. 마마 무슨 말씀을 하시옵니까, 마. 무슨 말 했냐면은 난 좀. 마마, 저만 빼놓고 귓속말 하지 마시옵소서, 마. 소녀 상처받습니다, 마마. 귓속말 하지 마시. 귓속말 하지 말란 말이야. 너. 처음 들어왔던 날 단지 그렇게 생겼단 이유만으로 사약 먹을 뻔했을 때 그건 내가 대신 먹어줬어. 그래요. 김상공이 그때 사약도 소화시켰었지요. 현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김상공 좀 온 매무새를 좀 추스리십시오. 네 면상이나 좀 추스리시오. 이거 어디라고 감히 경고망동하시오. 역시 좌회정대가 마마도 똑같사옵니다. 김상공을 감싸고 돌기만. 빵 터졌냐? 빵 터졌어? 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야, 간판 떼고 한번 붙어보자. 주상전하 납시오. 주상전.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한 권이 있었으니 왕의 성을 못 입은 자 그 이름 원빈이니라. 헌회관 듣기 좋은데 왜 멈추시오?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럼 들어가 쉬시오. 김상공. 예. 저 저작거리에 광대패들이라는 인형극 보았어? 아, 인형극이요? 그거 참 재밌던데요. 마마 오시기 전에 저희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나 여기 있고! 나 여기 있지! 아, 이봐. 혹시 그 궁궐에 사는 원빈이라는 후궁의 얘기를 아는가? 모르지? 그 원빈이란 후궁이 그렇게 글씨도 잘 쓰고 꽃꽂이도 잘하고 그리고 서예도 또 그렇게 잘한다네. 그런데 그 원빈을 보고 주상전하가 뭐라 그랬는 줄 아나? 뭐라고? 진짜 같이 생겼어. 잇몸도 있어, 잇몸도. 이거 콧구멍도 세모난 게 완전 진짜랑 똑같네. 그럼 진짜니까. 진짜. 이마야, 짜증나. 아유, 원위치, 원위치, 위치로, 위치로, 위치로. 늦어 지금 늦어. 어?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능멸하고 유린하고 막 모멸감을 줘. 너들 아주. 마마. 저희가 마마를 어떻게 능멸하고. 네가 제일 아파 지금. 어? 마마 저희가 그 연말 연회도 준비했사운데. 연회요? 연회? 헌회관. 아 근데 헌회관 왜 점점 안색이 안 좋아져요? 몸살이 심해졌습니다. 가시시요. 괜찮아요. 마마의 주안상이옵니다. 이깟 주안상 하나로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소? 마마 이것은 저 중국에서 그렇게 귀하다는 구량주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귀하다는 그 산삼주. 어? 아 이거 어떡하지? 다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요? 다 뜻이 없어서 마마. 내 그 방도를 모르겠네요. 아이고 참나 띠리리리리리. 야자 잘한다. 마마! 마마! 어제도 술, 오늘도 술,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 건강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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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 좋아! 아, 먹는 김도 좋다. 사랑해요, 폭탄.
야, 나머 쟤는 술을 한 잔도 못 사오네. 김상공 빼지 마시오. 내 알고 있는데요 주량을. 아 참, 김상공 근데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홀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마. 아, 농담입니다. 아 근데 몇 개월째 됐습니까? 마마. 아이고 압니다 알아요. 근데 왕자입니까 공주입니까? 둘 다 둘 것 같은데요. S라인 가지고 장난치지 마. 김상공 도대체 왜 그러시오? 네 면상은 왜 그러시오? 주상 전환하시오. 주상 전환. 주상 주상. 주회장. 원빈. 네 그동안 너무 소홀했었던 것 같소. 원빈, 이제 고개를 드시오. 못 참겠다. 아유, 참을 수 있었는데. 야, 내가 졌어, 임마. 이기는 게임이라고 안 했어? 너 재테크가 좋다? 어? 마마, 제가 감히 어떻게 마마의 얼굴을 가지고 교육을 신받다. 미안해 이 자식아. 조선왕조 500년 조선 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한 권이 있었으니 주상의 성을 못 입은 자 원빈이니라. 아 이제 좌회장 대감 그 들으셨어? 요즘 저 궁궐 안에 그 상궁들을 희롱하고 다니는 변태가 있다고 하오. 망측하게 그 뭔 일입니까 그게? 아유 내 심장이 떨려서 정말. 헌회관 혹시 자네도 보았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제가 궁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자식은. 그나저나 저 오늘이 바로 그날이옵니다. 그렇소. 오늘이 원빈과 희빈이 대결을 해서 지는 사람이 궁궐을 떠나기로 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희빈이 반드시 이겨서 그 원빈을 좀 궁궐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데 말이요. 아유. 너 후궁 몇 기야? 나 후궁 20기다. 나 6기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이게 지금? 근본이 없다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왜 이래? 나 잇몸 나온 여자야. 덤벼! 덤벼! 야! 야! 마마 진짜! 야 시작해 빨리! 예 마마. 전국에 계신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원빈 대 희빈, 희빈 대 원빈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경복궁 스타디움입니다. 오늘 경기 주상 전하 성은 입기 쟁탈 결승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무슨 게임이냐 근데? 마마한테 유리한 걸로 다 준비했사옵니다. 유리한 거 뭐? 예. 소 때려 잡는 거? 어? 내가 이건 조선 랭킹 1위잖아. 어? 아니면 뭐 머리로 못 박는 거? 너들 기억나지? 경복궁 리모델링 때. 예. 내가 머리로 다 못 박았잖아 그때. 머리도 그렇지. 그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경기에서 패하시게 되면 궁궐 밖으로 영원히 퇴출되는 것이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세봉 잡고 휘는 거 아니야? 섹시 댄스. 히빈 요. 자, 자 다음은 왕벤. 빨리 나와. 자 히빈 왕벤 댄스.
해설 경기 희배성 마마 잘하셨어. 마마님 말았어. 자 이제 형 나한테 유리한 거라며요. 누구? 아이 김상동 꺼져. 걔 아무도 없느냐? 없느냐? 마마 어서 붙잡아라. 위험한 인물이니 병사 100명을 풀어 무인도에 가두도록 하여라. 뭣들 하느냐? 가자. 안 됩니다. 여자 안 돼. 가두도록 병사 100을 붙였으니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마마 궁궐의 컴백을 감출 그림이 아니다. 마마 위치로. 아 마마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술이라도 한잔 올리겠사옵니다. 술이요? 예. 아까 진작 술 먹기 대결 같은 거 하면 좋지 않았습니까? 아, 그 말입니다. 마음. 예? 예, 있사옵니다. 좀 더 큰 잔 가져와. 큰 잔 또 여기 있사옵니다. 더 큰 잔? 더 큰 잔이요. 여기 또 있사옵니다. 큰 잔! 경장이 큰 잔! 조선에서 제일 큰 잔! 조선에서 제일 큰 잔! 가져와, 아니야. 아, 필요할 땐 역시 소맥. 알코올이 들어가니 아까 99번째 병사랑 싸우다 삐끗했던 복숭아뼈가 아주 기분이 살짝 나빠지네. 제가 마마를 웃겨드리겠사옵니다. 마마 웃겨요? 아 자식아 이건 지금 돌았구나. 지금 돌았어. 101번째 희생양이 되고 싶은가? 아. 육덕아 마마 기분도 꿀꿀한데 어깨에 용 한번 보자. 용이라니요? 나 어렸을 때 용 귀엽게 어깨에 그려준 거. 에이, 부끄럽사합니다. 까라면 까! 그래 내가 이걸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데 밑그림만 하고 채색을 못했어. 채색을? 네 오늘 채색을 해줄게. 어? 채색을? 내 손으로. 마마 빨리 핑크색! 이제 핑크야! 아직 핑크! 핑크!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나도 잡는데 한계가. 객기 부리지 마. 102번째 희생양. 마마 이러지 마. 야 일로 와 임마. 일로 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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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선의 효도르다. 그 아무도 없느냐? 네 급한 일이 있어 원빈 저수에 들릴 테니 당장 준비하여라. 주상 전환합시오. 얘들이 참 좋단 말인가. 원빈 내 근심이 있어 왔소. 우리 세자가 벌써 며칠째 울음을 그치진 않소.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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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터져. 야 자의정 고맙다 임마. 어? 좋은 방법이네 이거. 제가 직방이라고 안 했어. 직방이야. 원비 조선왕조실록에는 부록이 한 권이 있었으니 주상의 성은을 입지 못한 자 원빈이니라. 좌의정대감. 예. 아니 날도 이렇게 추운데 원빈 마마는 왜 이 저작거리에 나와 있으란 것이오? 그러게 말이오 김상궁.
주상 전하께서 민심을 살피러 나간다고 하니 자기도 몰래 따라와서 한번 눈에 한번 띌까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별짓을 다 하고 정말. 아이고 비둘기들이다. 이리 언니라 비둘기들아. 모이나 좀 쳐볼까? 모이가 있어? 들키지 않게 나왔겠지요? 예.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비둘기 모이 주고 있었사옵니다. 비둘기 어머 아유 귀여운 비둘기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놈의 까마귀 새끼들 그냥 아주 그냥. 야 락스에 처담가가지고 그냥 백조를 맹글어버릴까 보다 그냥. 어? 주설마 꼬먹게. 예 마마. 마마 마마 몰래 나왔는데 마마라 그러면 입맛 다 발각되잖아. 어? 뽕충아 어? 오늘만큼은 우리 삼총사 옛날처럼 말 놔. 참말이옵니까? 말 놔, 그냥. 아니, 편하게. 팔보가. 언녀나. 오치. 밖에 나오니까 날씨 좋고 신난다, 언녀나, 요. 완벽했어. 끝에 요만 빼면. 예. 어? 귀여운 자식, 그냥. 야, 어? 네가 더 귀여워, 임마. 야, 오늘 진짜 말 놔도 돼, 언녀나? 어, 이뻐. 야, 너는 그래도 어렸을 때는 귀여운 맛이라도 있더니 어떻게 자라면서 잇몸만 자랐냐? 야, 옛날에 하던 거 너 기억나? 어, 기억나? 너? 그래, 그래. 야, 이거 맞춰. 야, 무슨 손? 이거? 틀렸어, 임마! 아무도 아직도 틀려, 아프지? 응. 야, 자, 네 차례 너도 한번 찍어. 나도? 자, 무슨 손? 이 손? 어? 빙고! 왜 때려? 마. 말을 노렸더니 넌 정신까지 나버렸어 지금. 어떡할까 이거 지금? 어떡할 거야? 어? 마. 나 밖에까지 나와서 싸우기 싫습니다. 예? 예. 일단 저를 따라와 보십시오. 마마 전화는 저쪽으로 갔사옵니다. 아,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출발해야 전화를 이미 들릴 때가 있어. 전화를 쫓아가야. 한 잔만 하자! 어? 돼지껍다고! 술 한 잔 지겹잖아. 너 막 보는 주상 얼굴 뭘 또 본다고 가고. 가자! 마마 저희가 어찌 그런 전화는. 나 올게. 예 마마. 이모 잘해줘. 나 오랜만에 왔어. 어? 쇠지엔 역시 돼지껍다고. 마마 음악을 연주해주는 곳이 바로 라이브 주막 아니옵니까? 신청곡 없습니까? 마마 마마 휘성대감에 사약은 맛있다 어떻습니까? 사약은 맛있어 달짝지근. 신청해 보시오. 이보게 사약은 맛있다 신청하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자객이. 다음 신청곡은 3번 편상에서 신청해 주셨네요. 태진아 대감의 곤장은 아무나 만나. 와우. 자식이야. 누가 화살로 신청을 받아 임마. 어? 실장님 요즘 물 관리 안 하시나 봐요. 좋다. 물 관리? 어? 아이 헌액은? 알바 뛰지 말랬지 내가. 어? 알바 뛰지 말랬지 임마. 어? 유 자식아 대리가마? 대리가마까지 해 너? 야야 임마 나 처음 부를게. 세상에 드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먹습니까 돼지 껍다고. 아니 사실 저는 예쁘게 생긴 것만 먹사옵니다. 아니 살아있는 돼지도 뜯어먹게 생겼는데 예쁘게 생긴 것만 먹는데. 맛만 좀 드세요. 저기 저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아,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쉬운 여자 아닙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브라질산 파인애플 한번 드셔보시옵소서. 이게 4개만 원이야 이게. 됐습니다. 이게 속이 꽉 차가지고 말이지요. 됐다고요. 아니 된 게 아니라 안 사셔도 안 먹는다니까.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서복빠? 나 떠나더니 고작 이거였어? 박언년 우리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왜? 후궁됐단 얘긴 많이 들었다. 좋아 보이네. 갈게. 오빠 잠깐. 나 하나만 물어봐요. 나 사랑했어 안 했어? 내가 먼저 물어봐. 너 이거 살래 안 살래? 가 임마 가. 브라디 파인애플 가 임마 가 임마 가. 아 세상에 마마
저 남자가 이렇게 내 가슴에 벌집을 만든 남자입니다. 근데 혹시 첫사랑이옵니까? 마마. 그 남자 얘기는 이제 입 밖에 꺼내지도 마. 관련된 얘기 꺼내지 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술이 쓰다. 마마 기분도 안 좋으신데 게임이나 하면서 술 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지 여기 술자리에 게임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쿵쿵따 하시지 않습니까? 쿵쿵따 쿵쿵따 하시지 쿵쿵따 쿵쿵따 한번 하십시오. 그럽시다. 기력은 없지만 예. 쿵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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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네 명부 쿵쿵따 브라질? 야! 브라질! 하지마 원산지 브라질? 하지 말랬잖아 너는 눈치가 없니 그렇게 요 브라질밖에 생각이 안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띄어서 한번 더 하시죠, 마마. 믿습니다. 예, 마마. 믿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쿵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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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벽계수 쿵쿵따 수목화 쿵쿵따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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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왕조 500년 조선 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있었으니 주상의 성은을 못 입은 자 원빈이니라. 아니 김상궁, 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 저 제가 요즘 자꾸 밤에 가위가 눌리고 그 온몸이 뻑적지근한 게 아무래도 이 방에 수맥이 흐르는 것 같사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에이, 참. 이쪽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쪽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저기 이렇게. 마마. 뭐들 하고 있었어? 야! 인간 수맥이다! 여기 온천이 터졌다! 온천이 터졌어! 온천이 터졌어! 우라통이 터진다나 아주 그냥 어? 우라통이! 마마. 어떻게 했는데 너 다 그렇게 꼴깍질이냐? 어? 김상궁! 마마 앞에서 어찌 그렇게 경박스럽단 말입니까? 마마, 제가 마마 아니, 마마 그것이 아니오라. 제가 마마의 신년 운세를 봐왔사옵니다. 신년 운세요? 여기 싸옵니다. 그래 좀 봅시다. 빵상 여러가랑 빵땅 똥띵띵 띠리다라 똥똥똥똥똥 이게 뭡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빈 마마 칠순까지 남자도 없고 정초부터 되는 일 더럽게 없네. 우리 원빈 화이팅! 빵상! 어? 야 임마 아유 너 칠순 내가 칠순까지 남자 없는 게 그렇게 신나? 지금? 어? 아니옵니다. 너 칠순까지 마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아, 아니옵니다. 칠순 잔치 때 손자들 앞에서 한번 맞아볼까? 엎드려 빠차하고! 어? 아닙니다. 엎드려 빠차하고 저렇게 그래 김상궁 등에 태우고 너 임마 너 이렇게 돼. 야 뒤통수하고 뒤꿈치하고 맞나 이렇게 또? 어명이옵니다 마마. 어명이옵니다 마마 어명. 원빈은 들으시오. 저기 오늘 주상이 저기 밤에 연애를 연애가 열리니까 이게 몇 포인트를 쓴 거야 이게 저기 그 이쁘게 해서 저 오라고 잘 차리고 오라고 예. 들어가 임마야 참나. 그나저나 연애가 열리니까 좀 꾸며야 될 텐데. 그렇지 엄마. 마마 좀 치장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아끼는 놀이개가 어딨더라 놀이개가 놀이개가 저기다 놀이개가 없어졌다. 내 처소에서 없어졌으니까 용의자는 두 명. 너 아니면 너! 좌회전 대감. 예, 마. 어제 뭘 하였어? 마마, 전 어제 마마 하루 종일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다, 미안, 쏘리. 아, 야, 깜빡했어. 네 그거 깜빡했어. 마마 잊으셨습니까? 아, 기억나. 마마가 오줌으로 이름 빨리 쓰기 대기해서 그래서 야. 마마가 저를 잊지 않았어. 야. 우리 연빈 술 먹으면 미친 게. 싸다구. 좌회전 대감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김상궁 너? 아니옵니다 마마. 저는 그런 짓 할 사람이 안 돼요. 마마 왜 이러지? 어제 뭘 하였습니까? 마마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마마. 아침 먹고 뭘 했지요? 물론 아침 겸 점심을 먹었지요. 그 다음엔? 점심 겸 저녁을 먹었지요. 그 다음엔? 저녁 겸 야식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엔? 야식 겸 아침을 먹었습니다. 야식 겸 아침까지? 아, 어떻게 인간이 하루 종일 스케줄을 다 처먹는 거야, 어떻게? 하루 종일 먹는 것이 죄가 된단 말씀? 죄가 돼, 어? 좌회전 수상합니다. 뛰어보십시오. 김상궁, 어디 만져? 마, 내가 직접 찾아. 왜 이러십니까? 어? 마. 이거 놀이개보다 더 흥미로운 걸 찾았는데요. 니냐? 박은님. 그래, 어차피 이렇게 걸린 거 너도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오늘 그 끝장을 부리래. 이게 뭐야? 나 갖고 노니까 재미냐? 어? 맘마. 이걸 보니까 네가 놀이개도 가져간 게 분명해. 시안이 와라, 마마. 마마, 내가 봐봐. 빙고.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사실 내 도둑년과 같이 살 수 없다. 마마, 도둑년, 내 그래. 짐을 싸고 나가. 뭐왜 이러십니까, 마마? 그러지 마. 오명이요. 정말 맛이 없어서, 마마. 정말 그러지 마시옵소. 원빈, 그만 좀 하십시오. 뭐야, 넌? 김상군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김상국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먹었어? 아침을 먹으면 점심이 되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이 됐습니다. 무슨 돈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제가 웃기지 마. 내 금붙이, 은붙이, 진주, 놀이개 다 팔아서 그렇지. 아니옵니다. 물건 판 돈 어딨어? 아니요. 뭐야 이거? 김상국, 이제 우리 사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소. 기억나시오? 김상국, 기억나시오? 잠깐만, 가자. 엄마, 얼마나 나 이 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르고. 마이 달리, 마이 베이비, 마이 엔젤. 그 어떤 표현도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소. 그 뭐라고 할까, 자연 속으로 나오는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이것이요. 어디서 사는 연애질이야! 그나저나 음악 걸마! 그나저나 저렇게 육중하고 하찮은 것도 연애질을 하는데 나는 어찌 된 게. 마마, 기분도 안 좋으신데 이거 한번 어떻사옵니까? 그래요. 제가 잔을 얻다가 갖고 왔는데. 아, 잔이 뭐 필요합니까? 잠시만요. 기분도 마. 꿀꿀. 그래, 감투주나 한번 오랜만에. 내 금붙이, 내 진주, 내 놀이개 황공하옵니다.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한 권이 있었으니 왕의 승은을 모집은 자 그 이름 원빈이니라. 김상궁, 아니 마마는 야심 한 번에 무슨 지팝을 다 걸고 그럽니까 이거. 그러게 말이오. 추워 죽겠네 정말. 아이고, 저 부엉이들 우는 소리 좀 보십시오. 뭔가 흉흉한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얼씨년스러운 게 저게. 마마. 에이, 부엉이 저리. 아이고, 모이셨어. 왜 그러시오? 저 부엉이 좀 보십시오. 왜 그러시오, 부엉이한테. 뭐야, 부엉이 새끼 저거? 내 얼굴 보고 저러는 거야?
아유 이리 오십시오 마마. 참으십시오 마마. 근데 마마 야옹 우리 왜 부르셨습니까 마마? 지금 졸립니까? 얘 몰래 연습을 해야지요. 연습이라니요? 연습이요. 네, 참 기가 막혀서. 이것 좀 보십시오. 궁궐 노래 자랑이요? 1등 상품이 주상이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소원을 들어? 대박 찬스입니다. 소원을 입을 수 있는 대박 찬스. 근데 마마, 그 노래 연습을 하시려면 그 마마 실력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는데요. 예, 아니, 제가 잠깐 좀 해볼까요? 예, 마마 좀 불러보십시오.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지 이상하게 생겼네. 1등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응? 마마, 제게 좋은 방법이 있사운데. 그 립싱크라고 하시옵니까 혹시? 립싱크요? 예, 제가 사실 저 소시적에 라이브 주막 가수 출신 아니옵니까 마마? 김상궁이 목소리가 곱습니다. 립싱크를 하면? 그래요. 잘 따라하십시오 한번 마마. 한번 해봅시다. 예, 둘, 셋.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의 말을 지우니 소리가 매치가 되니? 어? 어? 성대 사포질 좀 하자 그냥 아주 마, 아주 마마 건방이 하늘 찔러 아무리 생각해도 흥겨운 분위기에서 배워야 노래가 듭니다. 난 옛날부터 얘가 참 마음에 들었어. 마마 그래 네가 최고야. 이거 어? 한잔 하시고 일단 마셔. 어? 마시자 일단. 예, 마마 그 한 잔씩 들이키고 최경대가 한다 한 잔 마십시오. 야 우리 원빈 분위기가 아니라 1등 할 것이야. 최경대가 왜 마마 최경대가 아유 저 모닝콜 좀 끄시오. 그러면 7시 7시랍니다. 7시요. 일어나 하십시오. 어떻게 됐어? 어머, 저거 원빈 아니요? 아, 저 얼굴로 여기 부끄럽게 왜 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원빈도 설마 노래자랑에 나가는 건 아니겠죠? 하긴 나오면 인기상은 타겠네. 얼굴만 보면 빵빵 터지니까. 어서 가요. 일어나들 보시오. 연습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번에 소문을 꼭 입어야 되는데 나가면 비웃음거리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마. 나 그냥 나가지 말까요? 아이 마마 그러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풍부하게 벌써 시작하네. 네 도망갔습니다. 일요일의 남자 이창동이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궐 노래자랑의 심사위원 이태선 대관. 이렇게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섹시 아이콘 희비. 주선스럽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전화 받아. 계속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서 최고의 큐트 허니 경비. 주선자가 오늘 밤 아 사랑의 불까지 쉬워버렸어. 나는 나는 어쩌면 좋아. 아, 좋습니다. 우리 큐트 허니 경비까지
끝까지 자 분위기가 후끈후끈 이게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조선의 악의 축이다 원빈. 원빈 마마 용기를 내십시오. 마마 이번이 승은을 입으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좌회장 대감. 정말 놀랬습니다. 원빈의 노래소리가 나의 심금을 울리는군요. 전하, 제 소원이 있다면 그저 전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전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조선왕조 500년 조선 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한 권 있었으니 왕의 승을 못 입은 자 그 이름 원빈이니라. 네 이놈 어서 이 손을 끌지 못할까. 당연하죠.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야야야 노상방뇨. 너 노상방뇨한 주제에 뭐가 이렇게 말이 많어. 여기가 지금 대주 안방인 줄 알아 인마. 네 이놈 내 정체가 뭔지 알고서도 니놈이 큰 소리를 칠 것 같으냐? 아이 나 참 진짜 내가 바로 조선의 후궁 원빈이니라. 아이 당신이 그 원빈? 이 트레이드마크 핑크빛 잇몸 안 보이느냐? 야 네가 무슨 원빈이야 원빈은 어 너 요거 볼래 요거 봐봐 요거 딱딱딱 너 요즘에 원빈 사칭하고 다니는 애들 너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너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후궁이 무슨 이런 데 나오니 마, 해야지. 내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할게 어? 어 얘기해봐 내 저작권이 나왔어 너 어떻게 맞아. 인간이 맨날 수라상같이 좋은 것만 먹고 사니? 아 그렇지 어? 내가 잠깐 나왔어 돼지 껍다구가 먹고 싶어서 근데 가게에 찾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노상방뇨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작권이 4번에다가 응? 아가씨가 다큰 아가씨가 그냥 오줌을 아주 이름을 써놨어 어? 근데 오빠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 정말 이번에 들어가면 나 못 나가거든요 공갈 협박죄 추가 마 자식아 이거 좀 풀어줘 가만히 너 있어 뭐만 두다 감히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너희가 이렇게 망발을 하느냐 좌회전 김상국 나 여기 있어 네 이놈들 너희들 목숨이 두렵지도 않은 게냐 당장 풀어드리지 못할까 빨리 안 들어가 양팔복이 네가 양팔복이야? 부녀자 희롱 야 너 할지졌어 인마 80 먹은 할머니한테 커피를 마시자느냐? 어? 김육덕이 특수폭행 및 공공기물 파손 아이고 술 처먹었으면 곧게 집에 들어가지 마 가만히 있는 인마 장승한테 인마 네가 뭐하러 효도리야 왜 안 받을 걸어? 어?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거든요 걔가 왜 시비를 거니 장승이 야 들어가 아 내 자식도 안 되겠구만 이거 야야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 어디 처난 것이 들어가 인마 조용히 있어 웰컴입니다 마마 그래서 저희 이렇게 셋이 한 곳에 모인 게 얼마만입니까? 마마 묶여있는 거 아니었어? 이런 거 그냥 한두 번 묶여보냐? 금세 프로 귀신 같아 어? 야 궁궐에서도 너 막 주상 앞에서 묶여있는데 마마 근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옵니다 네, 빨리 네. 이곳을 탈출하셔야 되옵니다 어디다 탈출? 탈출! 궁궐 생활 디 엔드 이거 알려지면 어? 수라상도 게임 오버 어떻게 마마 이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위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이요 that's a good idea 시작합시다 야간 개장 왔냐? 야
그런 꿈과 희망이 가득해 너 혼자 지금 어? 알았어 내가 너한테 자유이용권을 줄게 어? 무슨 자유이용권이옵니까? 굿사대기 자유이용권 밤새 즐겨 열사다고 마마마마 십시오 포졸이 잠이 들었습니다 포졸이? 저 포졸의 몸속에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쉿.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올 거예요 저리 비켜요 하지 않으셨습니까? 19.5도가 내 코를 자극한다 긴장되고 초조할 땐 병나발 이 상황을 좀 잊고 싶어 세상 잘 지키지 않아 이게 뭐야 아, 좋습니다 그 면회 시간은 5분입니다 예. 마마 원해가니와 싸웁니다 김상고 얼굴이 반쪽이 됐군요 내가 소녀 원래 이런 여자였습니다 제발 가십시오 가십시오 내가 김상구 김상구 내 손 잡으시오 잡나 김상구 김상구 내 손 잡으시오 가 가란 말이야 내 수주제 무슨 사랑이야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만 사랑한다 그랬잖아 나만 사랑한다 기회잖아 나 My sunshine 나만의 햇살 힘들고 지친 날 감싸줘요 김상구! 돌아가! 김상구! 김상구! 비가 오실! 김상구! 어? 마마! 응? 야! 야! 야 빨리 와! 김상구! 나만 두고 가지 마시오 절대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시간 나갔습니다 뭐야 산옥범이다 이것들이 나만 두고 다 도망갔단 말이야 내 이놈들 지금 끝까지 쫓아가리라 와이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한 권 있었으니 왕의 승은을 못 입은 자 그 이름 원빈이니라 아 이제 좌회장대감 예. 이 날씨가 화창하니 연도 그냥 헐헐 잘나는구려 그러게 말이오 김상궁 아 그런데 그 설날 전날에 잠이 들면은 눈썹이 하얘진다 그러던데 혹시 주무셨어? 안 잤어 이 눈썹이 희끗희끗한 것 같은데 안 잤어 아 여기 잤는데 뭐 안 잤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잤다 그러시오 왜 화를 내 그래 아니 나는 안 잤다고 하는데 안 잤습니다 뭐가 이리 시끄럽습니까 마마 김상구 마마 어제 수세 안 하셨사옵니까 안 잤습니다 난 안 잤어요 잤는데 왜 그래 아니 마마 눈썹이 어떻게 가운데만 이렇게 검었습니까? 어 이거 자다가 한 번 깼었다 한 번 새벽 3시 반에 오줌 매려가지고 한 번 깼어 그냥 어? 신체 리듬이 정확하잖아 이거 봐 딱! 딱 나오잖아 딱! 아유 아유 떨어지겠네 그건 뭡니까? 아니 저기 뭐 헐헐 나는 년 안 보이십니까? 나도 한 번 좀 해봅시다 예 생각나네요 예 아이고 아이 잘한다 저 연처럼 나도 하늘 높이 날아서 하늘에 사는 선녀라도 되었으면 저 년을 그냥 아주 그냥 뭐야 저거 야 두 개 저거 두 개 이런 쌍 마음은 좀 맛이 없어서
일단 저 새해도 됐고 했는데 일단 저희 세배부터 받으시옵소서. 아이고 친구 찌리 무슨 세배입니까? 그게 아니옵니다. 최정대. 아이고 예의도 세 번 많이 받으시옵소서. 마마. 그래요 아무쪼록 두 분도 건강하시고 새해. 아이미 무슨 그래요 내가 다 생각해왔습니다. 서운해하지 말아요. 내가 다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다 준비했어요. 많이 안 드셔도 되고 여러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년 내내 한 업적이 뭐가 있다고 지금 어? 연휴 보너스는 따박따박 받아 처먹으려고 그냥 낯짝도 두껍다. 1년 동안 저희의 충정은 그럼 한낱 장난에 불과했단 말이야. 난 있잖아 세상에서 개기는 애 제일 싫어. 날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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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구 따구 마마 닥쳐라 닥쳐라 마마 마마 김상궁 이 뚱뚱한 계집애. 마마 그러잖아 오늘 주상전하께 새해 인사를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이번에는 주상전하께 직접 손수 떡국을 만들어드려서 관심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마마 저희가 다 준비해놨사옵니다. 어찌 알고 세상에. 아이고 렛츠 스타트 시작합시다. 예, 아이고 마마 참 이런 말 하긴 참 뭐하지만 예. 우리 어머니께서 참 만두를 잘 빚었어요. 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두를 잘 빚으면 이쁜 딸을 낳는다. 옛말 믿을 거 하나도 없다고 참. 야 됐냐? 어? 이제 속이 후련해? 어? 속이 후련하지 이제? 어? 참 나쁜 놈이야 이거. 내 이세의 꿈과 희망까지 무너뜨렸어 지금. 아 걱정 마시옵소서. 아 자식들 좋은데 왜 그러시오? 아유 이게 맛있고 예쁘게만 생겼는데요. 예쁘다고요? 예. 한번 차셔보십시오. 맛도 좋습니다. 마마 아무런 맛이 나지 않사옵니다. 예? 미각을 잃은 것 같사옵니다. 아, 미각을 잃다니. 아니 많다고. 어? 미각을 잃은 것 미각을 잃었다는 간장은 왜 첫 찍어 먹어? 어? 막 김치를 올려 먹고 아주 만두 잡수실 줄 아네요. 예? 장합니다. 아이고 그냥 아주 잘한다. 이러다가야 설날 다 지나고 한가위 오겄다. 어? 빨리 시작하자. 어? 예, 다시 마. 떡국 만들자. 렛츠 리스타트. 무 늦어 늦어 지금 무져. 옳지 옳지. 몰라 몰라. 이제 갑시다. 예, 주상전하 납시오. 주상전하가 여기 왜? 원빈, 내 맛있는 냄새에 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냄새의 정체가 이것이 아니었지요. 오, 전하, 제가 먼저 기미를 보겠습니다. 맛있네. 괜찮아. 아니 이 하얀 쌀떡은 백이민족의 혼이 담긴 조선의 땀이며 이 소고기는 묵묵히 일하는 조선의 성실함이며 이 고추의 매운맛은 조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 입맛을 그 얼마나 그리워했단 말인가. 황송하옵니다. 주상전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니 앞으로 제가 이제 곁에서 평생이요. 평생 전하 평생. 전하 전하 계산 끝난 거야.
조선 왕조 500년. 조선 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한 권 있었으니 주상의 성을 입지 못한 자 원빈이니라. 자자자 이보게들, 이게 오늘 그 원빈 마마 생일 파티니까 어서 어서 그 늦장기 준비들 하시오. 자, 네? 김상궁, 근데 마마 생일 선물은 준비했습니까? 아니 바빠서 준비 못했습니다. 또 혼자만 귀여움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여기 다 있는데 티가 납니다. 티가 납니다. 아니 보긴 뭘 본다. 아니 좀 보자고. 아니 없습니다. 아니 좀 보자고. 여러분이라 이게 뭐 이런 부탁을 했잖아. 아니 몰래 이런 거야 원래. 아 여자 배가 이게 이럴 수. 이런 거 다 가져가래. 이씨. 어서 어서 기다려보시죠. 이따 원빈 마마가 오시면 다 같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렇게 놀래켜드려야 됩니다. 준비하시오. 아이고 아이고 헌액은 아이고 헌액은 날 당최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요? 마마,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아, 그게 무슨? 사실 오래전부터 마마를 위해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헌액은? 사실 나도 헌액은을 예전부터 각별히 생각해왔습니다. 사실 여자로서 매력은 김상궁보다 내가 더 있지 않나. 아아아아 서프라이즈! 야 깜짝 놀랬지? 내 연기에 다들 놀랬지? 내가 헌액은이랑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 출신 아니요. 오, 저 진짜 진짜죠? 진짜. 특히 우리 김상궁이 많이 놀랬을 겁니다. 예. 저희 궁궐 사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에블바리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저희 후궁 중에 34번째 생일 맞이신 분 계시네요. 원빈 마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 축하한다는 뜻이죠? 그 케이크 저도 좀 주실 거죠? 네, 오늘 원빈의 생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입장권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원빈에게 달콤한 키스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 어디 가시? 저것들 앉을 밤만 세우고 가네 그냥. 어? 내 처소밖에 깎으러 꽂아서 세워놓은 건가? 진정하십시오 마마. 왜? 마마 저희들이 있지 않사옵니까? 뭐니까 뭐? 이게 마마가 갖고 싶던 걸 제가 선물로 갖고 왔사옵니다. 그게 뭡니까? 반란가인 17년산이옵니다. 반란가인 17년? 이미 떡 벌어지지요 마마. 아니 그 명세점에서도 묻고 있던 건데. 마마. 일단 한번 자셔봅시다. 계세요? Anybody there? 누가 먹었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마마 저 술 안 먹었어 합니다. 먹고 자시고 뭘 처먹었어 지금? 너 속에서 뭐 삭히니 지금? 어? 아방산 가스 냄새가 나. 어? 어떡할 거야? 어? 눈이 막 시궂다. 어? 녹색 연기가 나왔어 지금? 어? 잠시 검문이 시계 임마. 어? 쭉 시계. 시계 임마 이렇게. 아, 아까 네 방에서 먹었던 게 이거구나. 난 무슨 결명자인 줄 알았어. 서양술은 영 밍밍해. 내 입맛엔 역시 쇠주. 하여튼 선물 참 잘 받았습니다. 응? 근데 너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지금. 응? 어떡할 거야? 제일 많이 처먹는 게 지금 아무것도. 마마, 제가 어찌 준비를 하지 않았겠사옵니까? 응? 저 마마를 위해서 생일 축하 송을 준비했사옵니다. 응? 노래를요? 역시 미사리 출신이라 다릅니다. 라이브 주막 출신 아닙니까? 라이브 주막 뭐 땀을 미사리. 싸고 있습니까 지금?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요.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워우 워우 돼지 사냥해. 마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새벽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연습.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사다구 맑은 공기.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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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를 쳤습니다. 권연아. 아빠? 너의 손등은 특별하게 한다. 아빠 계속 날리다 보면 너도 언젠간 불꽃 사다구를 날릴 수 있을 거야.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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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구! 불꽃 사다구! 엄마! 주상 전환하시오! 주상 전환하시오! 원빈, 그 오늘이 원빈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항송하옵니다. 헌혈관, 그 준비한 걸 주시지요. 아... 야, 안 가져왔어요. 손만 들고 왔는데. 여봐라, 이리 들라하여라. 아이고, 무슨 진귀한 물건이길래 저리 장정 내시. 저의 선물입니다. 생일 빵! 예! 실록에는 우록이 한 권 있었으니 주상의 성을 입지 못한 자 원빈이니라. 아이 금상구, 아이고 여기가 바로 금강산 정상인가 봅니다. 아, 이게 정상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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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하리가 잠시? 아이씨, 천스럽게 야호가 뭡니까? 아니, 야호가.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요? 이 금강산 정상에서 소원을 말해가지고 메아리가 돌아오면 그 선이 이루어진다 안 합니까? 그렇습니까? 잘 보시오. 헌혈관 결혼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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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시랑 무슨 결혼입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요. 왜 그러시오? 아니, 이리 와. 와, 나 이런 경우 또 치밀해, 어? 이렇게 호랑이가 도마뱀 마냥 꼬리를 끊고 도망가나? 치밀세 이런 건 또, 어? 아이, 마마,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마마? 어찌된 일이냐? 어, 내가 이렇게 야, 딱 정상에 오는 길에 호랭이 한 마리를 딱 만났는데 걔가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떡은 없고 해가지고 그냥 싸다구를 마마! 소리 나게 그냥. 마마도 이 금강산 정상에 오셨으니까요. 소원을 한번 외쳐보시죠, 마마. 그 전설이요.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내 얼굴을 황진이처럼 꺼져. 저 메아리 새끼려고 그냥. 메아리 새끼. 야, 너 어디 메시야, 임마. 근본도 없는 메시가 말이야. 어? 내가 너 옹알이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 거야. 너. 내가 너 우여절 낼 거야. 야, 너 강냉이를 아주 싹 다 털어버릴 거야. 싹 다. 마마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옵니다. 지금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데뷔 마마께 바칠 산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요. 네, 반드시 산삼을 캐서 주상의 성은을 꼭 얻을 것입니다. 어? Let's move. 얼른 가자. 얼른. 어디다? 야, 무슨 일입니까? 마. 왜 그러시오, 김상궁? 꽃을 밟았어요. 인공호. 지금 여러분께서는 산 정상에서 김상궁의 라이브 생쇼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KBS 뉴스 언년입니다. 왜 그러시오? 마마! 어? 마마, 이것은 100년에 한 번 꽃을 핀다는 그 산삼꽃이옵니다. 그럼 산삼이 그저 삐기지요. 왜? 아, 마마! 드디어 신받다! 신발다! 아이고, 이거 소중히 다루십시오!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야, 이 장뿌리야말로 진짜 산삼이라는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효능이 가장 많지요. 그리고 말입니다. 응? 그래, 이 우유빛 진액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진짜 삼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참맛은 이렇게 쓴맛이 나지만 고맙게도 하나 다음 맛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옵니다 마마. 참맛이 있고 마마 데비마밖에 마신 산삼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내려가다가 도라지 몇 뿌리 캐자 그냥. 어? 몰라 그냥. 궁궐에 있는 애들은 화초처럼 자라가지고 말이야 뭐가 뿔때이고 뭐가 약천지 구분을 못하더라고. 어? 갈아놓으면 몰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산삼 진도 안 센 거야 그냥. 아유, 빨리 빨리 도라지 캐러 돌아갑시다. 아, 빨리 갑시다. 한번 혼날 텐. 근데 마마 아무래도 우리 그 길을 잃은 것 같사옵니다 마마. 아니 길을 잃다니요. 인간 내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웃어. 아니 미쳤습니까? 마마 마마 제가 이럴 줄 알고 올라오는 길에 떡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았사옵니다. 아이고 우리 좌회전대감 역시 에리뚜. 김상국 저 떡이지 않습니까? 떡을 따라 갑시다. 아 여기 들려와. 김상국 아이고 많이 달리 작아서 보여주다 하소. 김상구 어디 있어? 김상구 어머 김상구 너를 보고 싶은 날엔 안고 싶은 날엔 하늘가네 여긴 웬일이여. 이 깊은 삶 속에 곰이라도 나타나면 끔찍하오 김상구. 곰시네 하늘간 김상구 허기지지 않소. 이 배가 쏙 들어갔소. 내 김상구를 위해서 이 떡을 선수 주워왔소. 마마 저 제가 딱 여기 누가 떨어뜨려놨더라고. 김상구 민절미 잡수실 줄 아네요 아주 그냥. 어? 뭐 곰이 어쩌고 저때 곰이 얘를 보면 죽은 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주 곰물까지 아주 싹 다 잘 주워왔네. 못 돌아가게 아주 내려가 빨리 길 찾아와 빨리 가서. 아이고 내가 나 몰라 아까 내가 저래 죽었나 집에 갈래. 김상궁 나만 믿으십시오. 내가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본 여자로서. 어? 인생의 쓴맛만 본 얼굴인데 무슨 싸다고 날려보자 12,000대 때릴수록 짝짝 웃고 신명 나구나. 잘 들어보십시오. 이쪽 길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계곡이 나는데 계곡 가운데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단풍나무 뒤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큰 바위를 등지고 능선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여기가 나와요. 어디까지야? 나도 애니바디 데 원빈 마마 애니바디 데 원빈 마마 사람 전하 주상천 전하 어인일로 여기까지. 내 원빈이 걱정되는데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소? 이렇게 추운데 언제부터 있었던 게요? 지은아 저는 괜찮사옵니다. 정말 다행이구려. 저기가 보이시오? 저기가 바로 한양 땅입니다. 그리고 저기 높이 솟은 봉은 금강산에 제일 봉입니다. 가자. 전하, 아이 전하, 아니 이럴 곳엔 아이, 아이 전하. 나 몰라, 아이 빨리 전하, 나 몰라. 전하.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한 권 있었으니 주상의 성을 입지 못한 자 원빈이니라. 아니 김상궁 예. 아, 그거 보셨어? 뭘 말이요? 아, 주상 전하께 선물로 들어온 도자기 말입니다. 도자기요? 아, 그 백자의 아름다움과 영롱한 빛깔이 어찌나 이쁘던지. 아, 그래 나도 한번 보고 싶구려. 그렇습니다. 나...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에? 이게 무슨 아들 도자기가 말입니다. 마마 나오셨어 마마. 마마. 아 좌회장 안녕하십니까?
마마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옵니까? 미안하. 마마 왜 이러십니까? 그나저나 저기 이거를 한 번씩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뭡니까? 예. 그렇지 깨물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옳지 옳지. 마마 이 영롱한 빛깔은 설마 주상전하의 도자기 빙고. 누들도 공범이야. 이제 막 침 묻고 지문 묻고 다 묻어서 싹 다 벌써 빼도 박도 못해. 빼도 박도 못해. 마마 어쩌다 이걸 이렇게 깨셨습니까? 굿 퀘스천. 어쩌다가 도자기가 하도 귀에다 그래가지고 내가 귀경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입이 쫙 벌어지게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만져보려고 손등을 갖다 대도 안 왔는데 이게 쫙 갈라지는 거야. 이게 쫙 그냥 야 도자기 새끼 그냥 약해 빠져가지고 불가마에 다시 쳐다보니까 그다음에 불가마에 그냥 마마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지르셨사옵니까? 모르시옵니까? 이 주상전하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게 되면 이 삼족을 멸하고 능지 처참을 한다는 걸 모르시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째죠. 어디 째? 너는 어딜 째? 안주로 가. 너는 일본으로 가고 나는 보스턴으로 가. 안녕 어디니까? 안녕 보스턴. 아니, 마마. 야 사고 쳤다 싶을 땐 잠수. 개뿔이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잠수는 잠수입니까? 뭐 임마 뭐? 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왜 때립니까? 왜? 마마 솔직히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궁에 이실 짓고 하면 마마는 아웃입니다. 아웃. 뭐 아웃? 뭐 알고 떠드시. 난 내가 개념 없이 개긴다면 따구를 날리겠어. 좌회전이 개기는 상황 따구가 빗맞아 광대를 맞추면 내 손등은 아작나는 거다. 야! 무렴라마! 마마 이게 될지는 모르겠사오나 우리가 이 백자를 똑같이 빚어보는 건 어떻겠사옵니까? 아니 어떻게 맹급니까? 무슨 수로요? 사실 제가 이천 도자기 아가씨 출신 아니옵니까? 아야 그럴듯하네요. 오 돌아가는 게 제일 원빈 마마. 원빈 마마. 김상구 우리 헤어집시다. 내가 헤어지다니요? 내 김상구를 만나면서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었어. 아, 손해를 본다니요? 아, 내가 니 무슨 손해를 본다 그러시오? 내가 더 사랑하니까. 손해잖아. 내가 나. 김상궁, 이 조선의 호리병들이 김상궁을 닮은 거 아시오? 이 잘록한 부분은 김상궁의 허리요. 이 날렵한 이 곡선은 김상궁의 S라인. 이게 김상궁이야. 이게 똑띠기 봐. 이게 김상궁이야. 뭐 허리가 잘록해? 너는 뭐 여기가 허리니? 여기가 아니. 허리야? 어? 얘는 2등신입니다. 얘 머리, 몸, 끝! 없어! 허리 없어요! 예? 잘못하셨어요. 그리고요, 예, 이거나 싹 다 붙여오세요. 감쪽같이, 예? 싹 다. 아, 이거 안 맞지? 어? 마마 화내가 났지? 왜 이러시오? 이천 도자기 아가씨 출, 이천 도야지 아가씨 출신. 도야지 아가씨. 도라이 아가씨야, 이거. 마마, 지금 만드는 것은 너무 늦은 것 같사옵니다. 어? 차라리. 이미테이션을 준비하시죠. 아, 이미테이션 작아요?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잘하는 상인에게 선주문을 하겠습니다. 얼른 역시 술수가 있사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주문은 됐고요. 이제요 저기 저 결제를 해야 되니까 예, 뭐라도 예. 좀 가진 거를 좀 모아봅시다. 예, 가진 거를 연예 네, 여기 한번 모아보세요. 네. 안 되겠다. 그냥 벌자. 벌다니요? 무슨 수로요? 우리 저기 소시적에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마마. 옛 추억 살려서 한번 해봅시다. 아. I don't know you, but I want you all the more for that. Was for to me, always for me, and I can't react. Say.
Dancing Cannonball Empire. <웃음> 어떡합니까? 네, 이 도자기들을 하나하나 본드를 붙여 정성들을 붙인 결과 하나가 남아요. 어? 아니, 이게 나물 크기는 아니거든요. 아니, 퍼즐 맞추실 줄 아네요. 아주 그냥 장난하고 있네.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33,000원이에요. 아, 지금 3만원 밖에 없는데. 아, 그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누냐? 내 도자기를 당장 찾아와라! 본빈, 그 혹시 내 도자기 보았소? 현아 실은 제가 기경하다가 깨먹었습니다. 뭐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뭐 원빈이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니 내 어찌 화를 내겠소? 응? 그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아, 그래도 도자기를 깨뜨렸는데. 그깟 도자기를 어찌 원빈과 비교한단 말이오. 아니, 원빈, 이 손이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이런, 도자기 때문에 긴장하셨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 여봐라, 원빈에게 따끈한 사약을 내려라! 사약을! 죄인 원빈은 사약을 받으시오! 왕의 성은도 못 입는 거 내 차라리 먹고 죽어버려야지. 어쩌시려고. 김상궁 좌의정, 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세계 그리 못되지 말아두니. 이게 왕이랍니까? 내가 뭐하는. 마마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박언년.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실록에는 부록이 한 권이 있었으니 주상의 승은을 못 입은 자 원빈이니라. 여보시오, 김상궁. 네?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참 좋습니다. 네, 누가 아니래요. 아니, 김상궁 뭘 그렇게 맛있게 먹습니까? 저 오다가 저 벌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꿀을 좀 담아왔지요. 아니, 그럼 이거 친환경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아니, 그럼 같이 좀 먹지. 이걸 혼자 먹고 있습니까? 빼라. 아니, 더럽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왜 남의 물건 손을 드시냐. 왜 진짜 맛있다. 마! 야, 마! 자식아! 마! 에이, 다음 날! 모이신다! 이놈의 벌집기들을 그냥! 됐구만. 어? 마마, 이지. 이놈의 아주 목숨이 질겨. 어? 안 죽었다. 간단하네. 어? 아유, 마마.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니, 뭔 일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벌집이 거기 있었나 봐요, 저기에. 근데 나는 오는 길에 벌집을 쳐다보도 않았는데 그냥 벌새끼들이 막 달겨드는 거야, 내 얼굴만 보고. 벌집에 화염방사기를 갈겨버리고. 아유, 마, 자연에게 뭐 하십니까? 아유, 자연이란 건 마음 마, 잠시만요. 입술이 왜 이렇게 버들거립니까? 어? 어라, 당신이로군요. 아이고, 덕분에 무료 보톡스 시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형을 어디로 드려야 되나? 딱으로 광대를 깎아드릴까? 턱을 깎아드릴까? 저 지금부터 백일장이 열릴 예정이오니 이 후궁들은 모두 모여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백일장, 백일장. 백일장이 열린다고 하면 5시라도 한번 읊으시죠. 그래, 갑시다. 자, 아, 마마 이쪽으로 오셔야죠. 아, 갑시다. 아, 이쪽으로 가셔야죠. 아, 참, 날 몰라? 어? 세 글자 박언년 쓰는데도 16년이 넘게 걸렸어. 아직도 쓸 적마다 언년인지 언놈인지 헷갈려. 어? 언놈이지, 어? 마마, 아니, 참, 이렇게. 그래도 이 주상 전하가 직접 내리신 과제였는데. 아, 저기, 그 오늘의 시제는 경복궁. 경복궁 쉽네. 네? 아, 제가 이 운을 띄워드릴 테니 읊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적겠습니다, 마마. 못할 것 같은데. 경장한 파워에 내 싸다구에 맞으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지. 쿵. 궁대 누들은 왜 안 죽지? 도시락이나 드시지. 도시락이요. 어, 도시락. 소풍의 하이라이트. 먹읍시다. 야야야. 자, 마마 저는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아, 나도. 아, 같이 먹읍시다. 치사하게 참. 아니, 마마. 저는 밥만 싸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흔드는 소리도 이렇게 밥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올게. 왜 이러세요? 첫끼부터 장난질이냐? 선수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야, 육덕아. 주걱 싸다고 갖고 와라. 날려버리게. 죽어서. 밥만 싸와야. 아, 정말 밥만 싸왔어요. 밥 말고 딴 거 싸온 거에 내 모든 싸다고 세트와 오른팔을 걸었어. 정말 밥만 싸왔다니까요. 밥만 싸와. 밑장에 후라이 깔면 소리가 틀려. 이거 왜 이래? 나 잇몸 나온 여자야. 마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한 나라의 후궁이라는 분이 신하의 것이나 빼앗고. 엄마? 저는 이럴 거면 집에 가겠습니다. 이... Come back home. 어? 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등 상은 주상 전화와 1박 2일 데이트가 걸려 싸우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었지요? 동상 가서 싹 다 뒤져와. 보물 찾아와 싹. 마마, 이분이 주상 전화의 승은을 입을 기회입니다. 마마. 맞아, 지금 몸 빨리 잡읍시다. 예, 마마. 아, 이거 어디? 어디? 찾았다. 네이클로바를 찾았어. 네이클로바야, 고마워. 내 곁에 나타나줘서. 김상궁, 어? 고마워. 따구를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어디서 날 낚아놔도 얼척이네, 이건. 정말 얼척이다, 이건. 마마. 저 헌혜관 아닙니까? 저 뭐 하는 겁니까? 헌혜관 또 무슨 짓이야, 이거. 이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보물 탐지기라 하는 것이옵니다. 어떠한 보물이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내 충전하면 내일까지 될 수 있는데 배터리가. 아까 이마 배터리 그냥 내가 뭐야. 주상 전화와 1박 2일 데이트? 어, 나도 드디어 주상 전화의 성운을 잇는구나. 야, 망봐. 언니 알지? 모르는데요? 이제부터 알아가면 돼.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둘레노? 뭐 좋은 거 찾았나 봐, 보자 한 번. 아, 이거 제 거예요! 네 건 거 알아? 자꾸 빌리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어, 이거 맞다, 맞아. 이거 맞네. 어? 이제 들어가 봐. 어? 이거 가져갈 거예요. 아, 땅으로 들어갈래? 아니요. 묻어줄까? 아니요. 인사 잘해라 앞으로. 네. 들어가 이제. 네. 됐다. 네. 전환합시오. 아니, 그 누가 그 1등을 찾겠습니까?
난 1등을 누가 찾는지 정말 궁금하오. 저쪽으로 갑시다. 전하! 전하! 제가 1등 보물을 발견했사옵니다. 정말이요? 그럼요. 꼬잔만 봅시다. 정말 쪽지대로 해주시는 게 맞사옵니까? 남아 이런 중천금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찌 거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바디로션은 뭐로 바르고 있을까요? 로즈향? 어? 나 치커리향도 있는데. 아유야 너무 오바해. 선왕이시여, 후사를 세우는 데는 종묘사직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 원빈과 하룻밤을 보내라는 것입니까? 이 나라를 정녕 버리시겠습니까? 선왕이시여! 뭐야 이게? 뭐야? 없어. 없어. 아니 쪽지. 없어. 아니 쪽지. 속도로 가면 가면. 아, 벼락 새끼 아주 타이밍 기가 막히네. 조선왕조 불어. 조상의 성은을 입지 못한 원빈은 급기야 유배를 가게 되고, 그로부터 3년 후 좌의정과 김상궁은 원빈을 찾아 나서는데. 아유, 아 김상궁. 어? 아 여기가 어딥니까? 몰라. 거북이 새끼 이거. 어? 아, 거북이 새끼 아주 그냥. 엄마. 아니 행색이 이게 뭐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어, 내 행색? 어, 그 퀘스천. 응? 내가 오는 길에 말이야. 응? 거북이 새끼를 한 마리를 만났어요. 뭐길래? 거북이 새끼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간을 좀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내 간을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를 했지. 아니, 내가 술을 많이 잡사놔서 저 지방간이 올시다 그랬더니 얘가 그냥 갑자기 목을 빡 빼고 그냥 안면을 싹 바꾸더니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 도망가래. 저기 도망가래. 아니, 내 등 껍다구에다가 밥을 비벼 먹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싫어, 싫어. 올라갈 거야. 그냥으로 올라가시죠, 마마. 됐어. 아이. 필요 없어, 너희들도. 응? 어? 완전히 여기 적응했어.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응? 어? 이것뿐. 아니, 마마. 아니, 근데 무인도에서 어떻게 술을 다 나셨사옵니까? 아, 바보들 말. 지천에 깔린 게 비암입니다. 마. 그냥 고독이 밀려온다. 뱀술. 혼자 술을 드시면 몸에 안 좋습니다. 아 혼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사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에요. 섬에서 제가 우의정을 하나 삼았어요. 우의정이 김상우사 이제 어떻게 하지? 우의정 일순대가 어? 우리 술 한잔 할까요? 어? 어헤! 윗사람이 술을 준대 두 손으로 받아야지. 어? 두 손이 싫다 한 손으로 받겠다. 이런 건방진 어? 일순대가 안주도 없이는 독한 술 드시면 속 다 메리시옵니다. 아시오, 안주라도 좀 구해보는 거 하시오. 마마, 바닷가라도 왔으니까 바다 낚시라도 해서 제가 횟감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굿아이디어. 그럼 스페셜 시푸드 안주로 한번 해볼까요? 예, 마마. 렛츠 무브.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아, 자, 봅시다. 야, 쭈구려 앉을 줄도 안 해요. 잡았다! 잡았다! 소라 아닙니까, 마마? 소라냐고는, 에이. 소라야. 거기 있지 말고, 야사 나랑 놀자. 뭐? 오, 밖엔 춥다고? 어, 밖엔 춥다고? 즐기실 줄 아네요. 마마 깽지리 왔습니다. 왔다. 계셔요. 보고 아닙니까? 보고. 보고 아닙니까? 또 해장하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보고를 내려주셨네 또. 마마. 어? 보고가 사람을 보고 비웃는데요. 비웃어요? 아니 그럴 리가. 아니, 보고가 비웃다니요. 아이고.
오가 마마 얼굴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동물도 사람 보는 눈은 있다더니 이거 참. 빵, 너도 빵 터져. 그렇습니다. 이 동해 안에 맞아 그 괴물이 살아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런다. 아유, 김상구, 김상구 어디 있어? 김상구 어김없다. 김상구, 아이고 김상구 이게 뭐시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시오 이게? 내 어젯밤에 악몽을 꾸고 걱정이 돼서 안 올 수가 없었어. 악몽이라니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꿈이었어. 로또 1등이면 그 좋은 꿈 아닙니까? 김상구이 나오지 않는 꿈은 나에게 다 악몽이요. 출연료는 꿈. 어젯밤 꿈속에 너랑 너는 따고 맞고 나는 무지개 동산에서 날려버렸어. 어 그래 너는 허튼 짓 하지 말고 가가지고 스페셜 안주로다가 제철 안주로 싹 다 어? 가 잡아와 빨리 가서 마마 이거 마지막 안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서 빨리 한양으로 주산전학께 용서를 비셔야지요. 내 궁으로 갈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 하지만 내가 돌아간다고 날 치다나 보겠습니까? 맘마 내가 이 귀향사리를 외우게 된 것이요. 아침에 주상전을 만나서 무난 인사로 그냥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했는데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아이고 마마 이게 잇몸을 함부로 드러내시면 어떠시옵니까? 그래도 이 사람도 없는 험한 무인분 육지로라도 나가셔야 될 거 아니시옵니까? 네, 답답하구려. 탈출할 방법을 왜 안 생각해봤겠어? 사방을 한번 둘러보시오. 온통 바다 아닙니까? 육지로 가는 방법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마마 제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 마마 혹시 석대감이라고 아시옵니까? 어? 석대감이라면 석호필대감! 그렇죠. 이 사람 한 명 없는 무인도에서 유일하게 살아나간 단 한 사람. 어. 그 석대감에게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 몸에 문신으로 새겨왔습니다. 어서 보여주십시오. 어? 어느 쪽으로 나가면 됩니까? 바로.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올라. 아이고, 흰둥이구나, 흰둥아. 흰둥이를 그냥 빨둥이로 내가 만들어야지. 빨둥이로. 아이고 안주 구해왔습니까? 안주. 바다 안주의 진미는 해산, 멍게, 소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최고는 전복 아니겠습니까? 내 바다 기죽이 돌아서 전복을 딸려고 하는데 징그러웠어요. 어떻게 잡아요 그거 지금. 징그러워? 얘는 어떻게 만나? 얘는 안 징그러? 얘는 귀엽잖아요. 나 낚시요. 원비 난이 수척 개적 꿀이요. 전하 저 이렇게 외딴 곳으로 보내시고 너무 아쉬웁니다. 아니요, 내가 이리 보낸 건 특별한 뜻이 있었어. 어? 지금 이 동해엔 괴물이 나타나 백성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민심은 오직 원빈만이 돌볼 수 있기에 내 특별히 보낸 거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오. 전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제가 빨리 비책을 세워서 재물이 되어주시오. 예? 재물이 되어주시오. 내가 왜요? 아, 제가요? 저리 비키시오, 비키시오. 네, 이렇게 성은도 못 입고 사느니 차라리 네 한 몸 바쳐서 조선의 영웅이 되겠소. 부디 나의 이야기를 조선왕조실록에 실어주시오. 전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